이미지를 다 말렸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밭에다 심어야 되겠죠? 자, 얼마나 됐나요? 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파가 지금 실파로 먹기에 가장 좋은 크기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솎아서 먹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파가 많이 자란 지역에 한두 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다듬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쌈 싸먹을 때도 좋고 그냥 쌈으로 말아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제 솎아먹고 조금 더 자라면 다시 넓은 밭으로 옮겨서 심으면 아주 굵은 파가 됩니다. 파는 처음에 파종한 곳에서 그대로 계속 성장시키면 한 중파 정도로 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파종을 해서 실파로 키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본밭에 옮겨 심어서 크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파씨를 받아서 파종한 것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파밭 옆에는 제가 붕꽃을 심었는데 붕꽃이 한참 피었습니다. 자, 붕꽃은 저녁 때 돼서 꽃이 핍니다. 붕꽃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리방아를 찔 때쯤 피는 꽃이다 그래서 보리방아 꽃이라고도 하고요. 참 색깔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밤에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낮에 아침이 되면 다시 꽃이 오므라듭니다. 자, 꽃의 씨앗은 까맣게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피는데 요것을 깨보면 이렇게 씨앗이 나옵니다. 다시 이 약간 노릇노릇한 씨앗을 깨뜨리면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가루는 아니죠. 그 열매를 깨면은 하얀 가루가 됩니다. 그 가루가 너무 하얗고 그래서 화장품으로 옛날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이 붕꽃입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하얀 빛입니다. 제 장갑이 너무
오히려 장갑 때문에 더 하얀 게 돋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하던 장갑이라서. 네. 저녁 때 예쁜 꽃이 있고 아침에 예쁜 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한낮 동안 예쁜 꽃이 있는데 붕꽃은 밤에 저녁 때쯤 이때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자, 가장 이맘때 아름다운 꽃. 붕꽃. 붕꽃 옆에 있는 것은 설화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화초 옆에는 봉숭아. 그리고 그 옆에는 파를 심었습니다. 파밭 옆에는 참외가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종을 봤던 밭인데요, 이 파밭을 다시 정리를 해서 예쁘게 파밭을 정리해서 파를 다시 먹을 수 있을 그런 상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씨를 따서 중간중간에 넣습니다.